어디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그래. 영재고를 준비하는데 자기소개서 아니 면접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컨설팅. 고민도 되고 해서 한번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그 경기 영재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특별지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타고난 영재성을 원해. 타고난 그러니까 장재성. 혹시 그 부모님들은 우리 준명이가 영재성을 발휘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 1, 2학년 그때 자기가 본인이 초등학교 통분을 혼자서 통분을 혼자서 했어요. 오 좋아. 진짜야? 통분 하고 싶었어? 아니 어쩌다 보니까 됐어. 오. 그리고 이제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보드게임 네. 설명서가 그 설명서에 오르난 곳을 찾아가지고 준비하고 신기하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 수정을 해서 다시 어머 좋습니다. 네네. 와. 아니 그래? 어렸을 때는 네. 진짜 너무 귀찮을 정도로 질문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아. 키즈카페 가서 놀아야 되는데 네. 혼자 저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고 제가 책 끌고 와가지고 놀으라고 밀어놓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야, 다르다. 해부학, 저 해부학을 보고, 어머. 어머. 남다르긴 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깨우치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뭔지. 타고났네. 준명이가 그런 걸 많이 찾아놓을수록 자기소개에 쓸 거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좋다. 충분히 좋다. 실력 제가요 여기서 좀 생각나는 게 좀 네.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거 지원서 보면서 좀 왜요? 느끼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중2병이 세게 온 것 같아요. 왜? 여기 왜? 네, 중2병이 이게 어디서? 목표 대학에 여기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옆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옆에 서울대 붙더라도. 아, 이거 딱 그 서울대를 붙었는데도 서울대를 버리고 연대를 가는 내 자신. 나 너무 멋있어 이런 거야?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지원 동기도 제가 영재인지 확인받고 싶어. 아, 중2병.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좀 그냥 똑똑한 자신. 다들 영재라고 하는데 영재인지 궁금해. 남들한테 누가요? 되게 좀 세상으로도 숨고 싶은 것도 있지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준명이는 그 마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제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갈 거야. 네. 면접을 가면 이 자기소개서 쓴 것이 실제로 우리 그 준명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소인수 분해에서 비밀번호 만들기를 했다고 했어. 네. 비밀번호를 소인수 분해로 비밀번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과정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예를 들어 15 같은 게 있으면 3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35, 53, 56. 그래, 그래, 좋다. 그러면 만약에 자릿수가 길다. 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먼저. 수학 공식을 풀어낸 그. 오, 좋다. 오, 좋아. 아이디어 괜찮았어.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거든. 오. 좋은데? 신천만. 반응 좋은데? 자, 쌤이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 실은 핵심이. 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일 수 있어. 시어핀스키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뭔 삼각형이야?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아직 모르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힌트를 줄게. 플렉탈. 이거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까먹었네. 아니,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몰랐구나. 이 부분은 나중에 면접을 들어가면 뭔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진짜 상황이고요. 진짜 의심받을 수 있겠다. 대비를 좀 푸시는 거기로 게 썼다고 생각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야? 천천히 생각해. 아이고, 이게 앨범 왜냐면 막혔다. 면접은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데. 한마디 막힌 없어? 생각 안 나? 네. 경기경제과학고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 있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래, 가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저러면. 간절함. 우리 주변에 살짝 게으르구나, 요즘. 살짝 게으르구나, 요즘. 비슷한 평가가 나오죠. 그치? 나도 보인다. 진짜 점점 화난다. 어머니 얼마나 답답해. 영재성의 조건은 평균 이상의 지능과 두 번째 지적 호기심과 세 번째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어.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 수학적 영향이 있고 호기심도 많고. 근데 문제 해결력이 너무 없어. 왜냐면 네가 진짜 뭔가 실험을 하거나 뭔가 할 때
또는 어떤 수학적 연구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물어보고 자료를 찾고 했느냐. 아... 이런 어떤 끈기와 어떤 도전정신을 보는 거거든. 게으르면 안 돼. 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후처럼 파고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영재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 그러면 왜요? 왜? 좀 그 영재학교를 가야지 제가 잘 못하는 국어나 역사, 사회 그런 거를 좀 덜 할 수 있어서 안 할 수 있어? 어머! 그럼 결국 공부하기 싫어서 가려는 거 아니야? 어머! 맞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준명이가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역사나 뭐 암기 과목 같은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